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과 질문. 그런데 이분께서는 재밌는 게 그냥 영상만 딱 보내주신 게 아니라 사진도 몇개 첨부해서 나한테 보내주셨거든. 영상을 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공유를 해볼게.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사시는 집 곁에 벽 보여? 벽지야. 여기 벽지가 다 젖어서 뜯어진 거야. 자, 여기 보면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있어. 와. 여기 보면은 거의 집게 손가락만한 벌레도 가리셨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이분의 영상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32살이고요. 고졸이고 백수예요. 장시간 공무원 준비를 해서 스펙도 전혀 없고 오랜 시간 정신병에 시달려서 살고 있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긍정적인 확언을 함으로써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임팡님이 26살에 벌레들이 가득한 방에서 사셨다고 했는데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도 바퀴벌레, 뭐 개미, 돈벌레, 곱등이, 거미, 뭐 엄청 많은 벌레가 같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봤더니 무덤덤하긴 한데 가끔씩 나오는 제 손가락보다 길고 날아다니는 애들을 보면 좀 무섭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물이 좀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상황이 끔찍한데 도망칠 수가 없네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하고 그러려고 해봅니다. 이미 지난 30년간 포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진짜 저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오랜 시간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해서 이제 친구들도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하는 애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말로는 안 하고 참고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막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만 하는 건 괜찮은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목표는 올해 롤렉스를 사는 겁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할수 있을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궁금한 건 여기까지고요. 채택돼서 임팡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분이 말씀하신 핵심을 요약을 해보자. 자, 일단 경제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나 부유하거나 풍족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 지금 돈도 없고 커리어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성공을 할수 있나 물어보셨어. 두 번째로는 본인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는데 말은 이제는 안 하는데 생각은 계속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셨어. 그리고 세 번째, 올해 안에 롤렉스를 사는 게 목표래. 내가 롤렉스를 사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 하나씩 내가 답변을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 그럼 나는 반대로 역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냐고. 질문자님도 알다시피 나도 벌레 나오는 반지하에 살았고 빗물이나 뭐 눈이 올 때도 눅눅해지고 장판까지 다 샜잖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나도 친구 없어. 지금도 없어. 나는 친구가. 그리고 커리어? 내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캐나다에 왔잖아? 커리어는 무슨 내가 가진 게뭐 있는데? 나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전부였잖아. 커리어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든 구해나갔단 말이지. 캐나다에 맨 처음 왔을 때도 이력서 50장을 막 돌려다녔어.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데 식당에도 탭을 치우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지. 나도 가진 거 없었어. 그런데 결과는 냈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 했으니까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뻔한 자기계발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팩트 대 팩트로서 바라봤으면 좋겠어. 본인이 왜 성공을 할 수가 없는지를 한번 정말 생각해 보란 말이야.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면 본인도 성공을 할수 있지 않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캐나다에서 말도 안 통했지? 그리고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영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그냥 1년짜리 비자 가지고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비자조차도 불안정했어. 그분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언어를 하면서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지금 계셔. 지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 민팡님이 해외 나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잖아요. 2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32살이에요. 35살이에요. 40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물을 거야.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20살 초반이나 30살이나 40살이나 똑같이 팔다리 있고 똑같이 글 읽을 수 있고 똑같이 스마트폰 쓸 수 있고 똑같이 랩탑 쓸 수 있잖아. 나이를 잊고 팩트만 봐봐.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야. 내가 20대 초반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커리어도 없었어. 그게 30대가 돼서 돈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랑 40대가 되어서 돈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친구가 없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보통 나이가 들수록 힘들다고 말해. 그런데 그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는 진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막 50대, 60대, 70대야. 그때 되져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체력이 다르긴 하지, 20대랑 30대랑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나이가 들었다는 건 보통 결혼을 이미 했고 자식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책임져야 돼. 벌려놓은 판이 크기 때문에 본인 하나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야,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다시 질문자님한테 물어볼게. 32살이라고만 했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타는 야망과 빛나는 꿈을 심고서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게 내 질문이야. 다를 게 없잖아. 20살에 시작하면 뭐 달라? 30살에 시작하면 뭐 달라? 나는 그 차이점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해. 어떤 생각으로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지는 이해는 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이런 상황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그 질문은 죽을 때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거든.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정답을 내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판단을 지어야지 남이 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다고 그걸 믿는 것도 그것도 웃긴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는 정답이라고.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하는 게 올바를지 남이 판단해줘야 돼? 내 부모님이 판단하든 결혼 전문가가 판단을 하든 변호사가 판단을 하든 연애 코치가 판단을 하든 전부 다 의미 없는 판단이란 말이야. 내 내면에서 아, 이 결혼은 진짜 하는 게 맞다,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옳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남한테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건 끝없는 질문이 돼. 끝없는. 남한테 의지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잠시나마 믿을 수는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제 3자한테 답변을 의지했다는 뜻이야. 여기서 부작용이 뭐냐면 또 다른 3자가 나타나서 너는 성공 못하라고 한다면 또 고개를 흔들릴 거란 말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야. 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yes or no를 하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을 할까야. 뇌는 정말 웃긴 기계라서 우리가 뇌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의식과 신경이 거기에 집중을 시킨단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의식에 던져놓잖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도 얘가 막 찾고 다녀.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성공을 할까 그 질문을 우리 의식 속에 뇌 속에 세팅을 해놓는다면 성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다닌단 말이야.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야. 질문 자체가 일단 잘못됐고요. 그래도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한다면 성공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빨린 말로서 동기부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팩트 대 팩트로 봤을 때 성공을 못할 이유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줄였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합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죠.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런데 나는 부정적인 말을 줄인 걸로 엄청 큰 보약이라고 나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 일단 말을 줄였으면 생각만 남았을 거 아니야. 이제 생각만 바꾸면 돼.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듣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대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없앨 순 없어요. 대체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식이 집중한 걸 바꾸면 돼요.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면 알아서 거기에 따라오는 생각조차도 자동적으로 바뀐단 말이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하지? 아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더 늘릴까? 아 블로그의 유입을 어떻게 더 늘릴까? 지금 이런 생각하느라 정신이 바빠야지 정상이란 말이야. 누군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건 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난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생각해봐. 너가 숲에 혼자 있는데 곰이 널 따라오고 있어. 우울증 타겠어? 절대 못타. 너가 네이비실 극한 훈련 받고 있어. 옷 다 벗고 팔다리 다 묶어서 바닷속에 빠졌어. 지금 우울증 느낄 새 있어? 없어. 그만큼 여유가 많다는 거야. 원래 사람이 시간은 많고 몸은 편할 때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고민하지 말고 그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너무 마음도 몸도 편한가 보다. 시간이 넘쳐나나 보다. 인지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게끔 스스로를 몰아쳐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올해 안에 롤렉스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라고 다시 또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어떤 의미도 없다니까? 어떤 의미도 없어. 본인이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첫 번째 질문과 다를 게 없어. 근데 난 이건 말해주고 싶어.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안에 롤렉스를 사는 게 목표다 라고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올해 안에 롤렉스를 사는 게 목표였잖아? 근데 만약에 올해가 그냥 지나갔는데 롤렉스를 못 샀다고 해봐? 꼭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망을 하면서 거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의 목표를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도 작용하는 게 시간 설정이거든? 내가 만약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런데 수능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수능에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올해 무조건 서울대를 간다 했는데 올해 떨어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서울대를 영원히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시간 설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롤렉스는 언젠가 산다. 그것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시간 설정이 possibility조차 없앤다는 거지? 그렇지. 시간 설정만의 장점은 있어. 푸시하게 만들거든? 정말 넘어져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좀비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긴 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동기를 더 저하를 시켜. 그렇기 때문에 성취를 정말 많이 이뤄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나는 오히려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 혹은 시간을 정말 정하고 싶다면 이 시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시간 설정을 해도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시간 안에 달성 못했다고 실망하면 안 돼. 그건 욕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돈을 모아야지 롤렉스는 무슨 사치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관점은 롤렉스라는 꿈이 있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그분한테 아무것도 사람이 가진 게 없잖아? 꿈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꿈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 돼. 생존이 목표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정신적으로 나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꿈을 가지고 있는 건 난 정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반지하 살고 비자도 불확실한 상황 내에서도 항상 가지고 싶은 건 있었잖아. 맞아. 그리고 그 가지고 싶은 걸 성취할 때마다 그 가지고 싶은 욕심이 더더욱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너무 비싼 거를 원하게 되니까 일반 월급 가지고는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너무 내 욕심은 커졌는데 일반 월급 가지고는 그게 충당이 안 되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 내가 끌려가서 일반 월급 가지고는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라면서 뛰쳐나온 거잖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소한 소유욕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유욕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 그리고 사람이 목표에 있어서 어떤 목표는 된다 어떤 목표는 안 된다 더 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난한데 100만 전자가 되고 싶다는 옳은 목표고 롤렉스를 가지고 싶다는 잘못된 목표라? 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든 간에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건 다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이분이 롤렉스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결국 그분은 롤렉스도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자유도 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질문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난 말하고 싶어. 가서 쟁취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네 주제에 그걸 왜 바라냐 사치다 그런 말 해도 그거 진심으로 원하는데 어떡해. 그거 진심으로 원하면 가져와야지. 진심으로 원한다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 목표를 따라가고 그 목표를 따라가면서 본인을 성장시킬 원동력을 찾아 나갈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질문자님과 혹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을 밑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